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여섯 번째 기도인데 선교하긴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다 자라목 좀 속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많이 못 모여요. 그래서 이번에 필라델피아 온 김에 그냥 내려갈 수 없다. 우리 당회장님 또 축복도 받아야되고 그래서 김 목사한테 월요일날 내려가기 전에 모이자 그렇게 SAP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는 뭐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말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열불이 있으니까 걱정이 염려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또 선교비를 전략한다고 쌈표를 구하다 보니까 델라웨이에서 필라델피아 공항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올라와서 거기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LA에서 베이징으로 날아가가지고 베이징에서 인천에 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좀 집회하고 다시 베이징으로 가가지고 이제 미얀마 양곤 수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중국 비행기니까 워싱턴 DC로 와가지고 워싱턴 DC에서 기차를 타고 델라웨어까지. 그래 이 여정이 우리 사모는 날 보고 똑같다고 당신이 지금 며칠인데 어장머리 약속하신 분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첫째 제가 선교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가 비행기가 하나가 연착되어 버리면 트랜지션이 안 되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작년 11월 달에 인디안 아마존 갈 때는 3일이 걸렸어요. 여기서 비행기가 갔다가 못 안고 오고 안고 오고 또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가니까 또 비행기 떠나고 없어서 다음부터 기다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션 이게 문제고 또 두 번째는 짐이 제대로 여러 분 바깥에 한 번 빠져버리면 예비약 먹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차질이 생긴다. 짐이 문제예요. 또 출입국 하는데도 이게 참 미국 내가 미국 시민권자지만 참 기분 나빠요. 나갈 때 기분 나쁘고 들어올 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이 미국의 행정부가 이래가지고는 큰일이다. 그걸 40년 동안 내가 느꼈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에 불가리아 가는데 나를 몸검사를 하는데 이거 다 손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다 벗어놓고 다 내놨는데 아무도 없는데 손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또 뒤에서 하고 또 앞 한번 더 하고 그럼 이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데 자 내가 마음에 내가 목사인데 그거 참고 가야지 이 생각이 있고 또 한쪽은 네 선교 가면서 네가 권리 찾아달라면 선교 안 가지 이제 이게 이제 마음에 있고 한편으로는 그러나 가만히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아 이게 좀 멋있구나. 페루에 가면 나를 탁 보고 오로 해가지고 나이 많다고 특별구로 나가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이게 상해. 자기 나라에서는 이게 이래되고, 또 한국에 들어가면 요즘은 한국에 들어가면 한국도 뭐가 있냐면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사람이 오니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틱틱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출입국 하는 거. 그런데 우리 그 윤 목사님 아비장 그 아이보리 코스트에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아주 그 아프리카식 교회당을 잘 지었어요. 그 더운데 안에 들어가니까 시원해. 벽에다 전부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대류현상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시원해. 참 그 윤 목사님 아이디어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잘 지어서. 그런데 거기 나올 때 여자 그 이민관이 내 엉덩이를 턱턱 친다 이 말이야. 그 돌아보니까 요래 요래. 이게 참 나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데 본다는 거야.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는 이민관이 들어갈 때 이민관이 보고 파이브 돌라 돌라는 한국말인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달러를 돌라라 그래. 그러니까 이민관이 세상에 5달러다 그래서 내가 미국식으로 어깨를 어썩 그래 웃으면서 꽝 찍으시더라고. 근데 그게 줄 수 있어요. 있는데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 문이냐 그냥 주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주면 괜찮은데 돌라케가 주는 이거는 부정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우간 그래서 참 갈 때에 온갖 시에라레온에 들어갈 때는 그 주려고 신학생 주려고 볼펜을 가갔는데 볼펜 몇 개 내놔라 이게. 또 이제 모로코 갈 때는 모로코 선교사들 주려고 100개들은 비타민을 20개 가져왔는데 딱 맞춰갔는데 못 간다 이거야. 그 노부 사람한테 오라 가라 이거야. 그 노부 사람한테 갔더니 3개를 내는 거 아니야. 3개가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주면 선교사가 못 받는데 알았으면 3개 더 가갔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3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미얀마는 처음 갑니다. 처음 가는데 쌀 지대가 돼서 미얀마는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 국가고 그러니까 어찌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좌우간 내가 하는 말은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미얀마로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에 유학 왔던 목사님 사모님 생마이라는 사모님이 한국에 유학 와서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잘해서 그분이 통역을 해요. 그런데 한국말을 한 70%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아무리 고담 준론을 얘기해도 이 아주머니가 이 사모님이 죽수 뿌리면 뭐 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러시아에 가서 11조를 가르친다고 전 아라메이카 10분의 9까지 11조를 바치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1조 생활 꼭 해라. 그 1992년도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고려인이 통역을 했는데 그래 왜냐 그랬더니 또 다른 고려인 통역관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좀 더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딴 사람 통역한다고 딴 데 가서 그때 장신대 누가 와 있었냐면은 그 총장했던 그분이 거기 와서 그 모스크바는 장신대 신학교가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그 통역한 사람 하는 말이 내 통역관이 말하기를 내가 백만 장자인데 11조 하다가 백만 장자가 됐는데
필요한 사람은 내게 오라고. 이거는 이 통역이 말이요. 돈 하나 매기가 11조 해가지고 100만 장자가 됐는데, 그래서 괴담도 많이 짓고 많이 했는다 그랬는데, 내가 11조를 마야가 100만 장자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어? 그 다음에 이 통역에 갖다 붙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가라고. 그래서 이게 참 통역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페루는 이제 한 20몇 년 된 선교사가 참 통역을 잘해. 잘하는 건 왜 하냐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웃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통역을 잘하구나. 근데 제가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선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면 참 끝이 없습니다. 코에이트에서는 자동차 폭탄이 터지는데 하나님께서 날 픽업하러 오는 사람이 나오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또 교회당 안에서 찬송성계를 하던데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 근데 어? 하고 자기 들어서 또 그걸 가져온 거야. 그 쿠웨이트 에어라인 앞에서 자동폭탄이 터졌는데, 내가 매일 집회로 갈 때고 시간이 그 앞을 지나가는 시간이야. 그 이 사람이 화장실 가고 성경책 가지고 가는 바람에 한 2, 30분 연기가 돼가지고, 내가 4층 칼통에서 보는데 꽝 하고 불바다 됐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 성교사님이 날 데려오는 사람이 변을 안 당했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허겁지겁 하는 말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대우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에서는 절대적이에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후원. 우리 이 당회장님이 늘 기도를 하니까 참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장로님도 한 번씩 엄목교에 나오셔서 우리 당회장님 한 번씩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비용도 들잖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은퇴한 목사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요. 근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포켓에는 부하가 많다. 어떻게 하나님, 좀 속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돈을 터느냐, 터는 기술, 이건 뭐냐, 기도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람들 먹이고 그 300명 집에 모이는 티샷을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6,000불 드는데, 내 6,000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앞으로 두 주가 남았는데 5,000불까지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전부 기도요. 기도 없으면 성경은 쓰러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 감사함으로 하는 이 말씀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경륜이 참, 오늘 딱 10명 오셨는데 내가 10개 카피해 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듣지만, 나는 늘 미얀마를 기도하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그만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성경 주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증으로 기도가 참 필요하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근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선교지에 가면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에 내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야,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페루 그 인디안 그 아마존 밀림 속에 가서 하는데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모자 쓰고 알록달록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런데 뭘 가진지 알아요? 요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험 방송이 페루에 내가 지금 지국을 세우자고 그 목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선교사가 또 원해요. 내가 거기 가는데 3일 걸리는데 요거는 1초 만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인터넷 방송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교단이 한 200교회가 됐는데 200교회에 여전도의 임원들만 모였어요. 해장단들이 또 멕시코에 있는 장로교단이 한 5천개 되는 교단에서 옵서버가 또 한 여러 명 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말 안 하니까 뭐 웃고 하지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자고 하는 군사가 많아. 이 할머니들이 아줌마 할머니들이 아 좀 멋있다 저랬구나. 그런데 70이 넘은 할머니가 야호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뭐 딱 지워줘요. 지워주면 딱 보니까 그 지워준 것이 그 페루 돈으로 10솔, 10솔은 미국 돈으로 한 3불 정도 되는데 10솔이면 거기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새끼 하루 식사대야. 그러니까 할머니도 큰 돈이야. 10솔이 문제가 아니고 그를 헌금한다는 그것이 아 은혜를 받기는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채워주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찬송가 482장 부른 다음에 제가 기도 제목 한 분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기도를 쭉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하면 좋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